하기 싫어.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지 말까? 원모? 50 플로우? 플로어? 플로우? 50층 렛츠고? 해마라. 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못하겠어. 아, 오랜만이네, 관 다니엘.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스트레스 받아. 해야겠지? 하이, 베트남. 윙크. 신짜오. 아, 가자. 아, 할까? 아, 하면 뿌듯하겠지? 하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래, 은혜야. 아, 너무 힘든데, 근데. 아, 너무 하기 싫어. 달려가라고? 하고 힘들어하자, 안 하고 후회 말고. 와우. 야, 크리스 오랜만이네. 크리스 보고 싶다. 크리스를 내가 계속 못 봤어. 크리스야, 할 수 있을까? 야, 어디야? 형님! 어디야? 저 일본이에요, 일본. 아, 그래? 네, 운동하셨어요? 아, 너, 계단 타기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아, 보고 싶어요, 아, 형님. 그러니까, 잘 지내지? 예, 네, 애기들 아, 너무 귀엽던데. 이제 네. 그래서 다음에 한국 오면 꼭 연락해. 그때 내가 꼭 어떻게든 볼게.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았지? 형님 꼭 연락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알았어, 몸 잘 챙기고. 아니, 형님. 네. 귀여워. 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좀 가려줘야 되나? 이게 지하 7층이에요. 지하 7층. 안 보이는 거. 하여튼 믿어요. 지하 7층. 내가 이거를 끄면은 안 할 것 같아서 키고 갑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할 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힘드니까 배경사진을 하나 띄우고 가야겠다. 송이야, 가자. 우리 송이. 송이야. 아, 안 되겠다. 아, 잠깐만. 네, 갈게요. 오케이, 하는 거야. 오케이. 모쉬. 아, 오케이. 자, 빨리 가자. 자, 두 칸씩. 네, 두 칸씩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칸씩 가다가 10층 남겼을 때 그때 두 칸씩 해야겠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Q&A, question and answer. 아, 우리 감독, 청감독, 나는 지금 계단 타기에 이거를 못 포기하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 킨 거야. 인스타 라이브 키면은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야, 필리핀 안녕하세요. 아, 야, 죽겠네, 이거. 와, 벌써 힘든데? 아, 와, 아, 자, 궁금하고 물어봐. 얘기하면서 올라가면 뭐 좀 들지러하겠지. 이거 진짜 죽겠는데, 어떡하지? 아니. 진짜, 살찐다. 오케이, I can do it.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고, 그래. 같이 운동합시다. 아, 내가 이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교정원에서, 뭐, 역기라든지 이런 거 절대, 원래도 안 들었지만, 버틀지 말라고 해서, 운동을 쉰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어갔는데, 여기 이살 덜렁덜렁 거리는 거 아시죠, 이거? 충격적이었던 순두부. 그래서, 걸으라고 그러는데, 이 걸어지나 잘, 집에 가서 해보기도 바쁘네. 그죠? 아, 신랑이 허리 디스크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아, 걷는 게 제일 좋대요, 지금. 나 지금 손가락이 끝이 나는 여름에도 춥거든요. 피가 안 통해서 여기가 차가워요. 이게 이제 팔꿈치 올라오고 어깨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좀 보이는 거지. 막 쭈물쭈물거리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와.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드림이 쏘리 쏘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쏘리랑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피가 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너무 서러워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두려워서 한번 놀러 가려고요. 아이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영상통화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자, 이분 애기들 자주 보여줘요. 얼굴을 공개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왠지 이 아자아자분, 네, 나 닫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원해줘요, 응원. 포기하고 싶으니까. 석주다, 석주. 거부했대, 석주야. 우리 대배우 석주님. 왜 안 되지? 형, 석주야, 너 거부했네. 계단 타기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우와,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오니까 벌써 4층밖에 안 됐네? 아씨, 장버스. PH 운전. 4층.
이러면서 좀 쉬는 거지. 이걸 사춘밖에 안 왔어. 아이씨. 괜찮아. 자, 나 끝까지 할 겁니다. 이걸 하면 난 잘생겨질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할 거고 우리 팔로워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갑니다. 자, 럭키 모델님. 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전부터. 나도 한 20층은 걸어온 줄 알았는데. 자, 2분. 초대 한번 해볼게요. 날 응원해 줘요. 지금 송이는 어린이집 갔다네. 아. 자, 와, 죽겠네, 이거. 야, 빨리 응원해줘요. 응원해주셔. 나갔다. 왜 나갔지? 날 응원해주지, 왜 나갔어? 아, 자, 그러면 이분. 응원해줘요. 파이팅 메시지. 파이팅 메시지, 플리즈. 안녕, 인도네시아. 아이고야. 에이. 파이팅 메시지, 응원 메시지. 나를 응원해줘. 내가 여기서 이거 하다가 기절해도 여러분이 라이브 보고 있으니까 가까운 친구들한테 연락해줘요. 자고 있나 보다. 아, 맞네. 시차가 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I'm sorry, I'm sorry. 한국분들을 위해서. 자, 외롭네. 파이팅 브라더. 아, 그래, 은혜. 오랜만에 은혜 하자. 무릎 아파. 근데 얘도 얼굴 공개하는 걸 너무 싫어요. 이제 내가 운동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나의 시스터, 리틀 시스터. 깜짝이야, 씨. 뭐야? 뭐야? 왜? 아니, 이거 됐는데? 됐는데 너 왜 안 나와? 당연히 안 보여줬지. 왜 안 보여? 가렸지. 야, 너 누워있지, 너는? 신은 누워있고 나보고 운동하라고. 뭐한 짓이야? 아, 몰라. 열심히 해. 파이팅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분. 아, 잠시 미치겠네. 유나 오랜만이네, 유나. 이거 어떻게 꺼? 이거 네가 X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어디야? 와, 진짜 죽겠네. 오케이. 이 아이가 이걸 못 끊은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키겠습니다. 나갔다. 자, 그러면 그 형 어두운 데서 쓰리고 해요. 송이는 어린이집 갔어요. 죽을 것 같네, 이거. 스텔라 오랜만이다, 스텔라. 잘 되지? 저를 초대해 주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응원 메시지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자기 항상 얘기를... 얘기해, 네, 미안해요. 이 집 어디십니까? 계단 타고 있습니다. 아, 운동하고 계십니까, 형님? 그렇죠. 와, 역시 건강까지 챙기시 프로페셔널한 모습 멋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처음에 만났어요. 아,
오늘부터 프로페셔널 대단한 모습이십니다. 이게. 요즘 부산에도 종종 오십니까? 가게? 저기 저 질문하지 말고 파이팅 메시지를 좀 넣어줘. 알겠습니다. 형님 파이팅 하십시오. 형님 파이팅. 고마워요. 파이팅. 파이팅. 몸 챙겨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Thank you, brother. Yes, brother. 그럼 이제 저 나가면 됩니까, 형님? 맞아요. 미안해, 내가 지금 진행 못하려고 힘들어서. 알아서 눈치까. 아침 내 저도 일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하시죠. Thank you. 내 완전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18층 올라갑니다. 18층.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파이팅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 손, 연결하고 싶다 손. 없구나. 그냥 이렇게 있읍시다. 수업 시간에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빨리 수업해야지, 저기야. 응? 그래야 꿈 꾸기 이제. 꿈을 꼭 이루길 바래. 꿈을 가장 중요하다. 꿈이 있는 것만으로 반은 이뤘다. 에? 왜? 나 꼰대 같아? 그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거 먹고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면을 하루에 하나씩 끓여 먹었어. 1일 1라면을 했는데 라면을 끊은 지 일주일 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kg가 빠진다. 4kg가. 근데 지금 6kg를 빼야 되는데 2kg가 안 빠지는 거지? 나 지금 어저께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어떻게 하다가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1kg가 또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내 스타일리스트랑 약속했는데 살 빼지 바지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타는 거야. 이걸 하고 나 또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저녁은 이제 안 먹는 걸로. 배고프니까 가면은 저기 검은콩이랑 해바라기 씨 해가지고 뭐 두부 몇 조각 해서 저기 와인 한 영거푸 세 잔 마시면 이제 졸리겠지. 그럼 팍 자면 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수분이 빠져있겠지. 그럼 좀 말라 보이지. 그거를 인증샷 찍어서 스타일리스트한테 보내. 스타일리스트가 와 형 어제 술 드셨군요 이럴까. 그래서 또 반복이겠지. 물 마시면 또 2kg 찌겠지. 이제 2kg 찌면 또 아유 누가 계단 계속 늘려놓나?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형이 신기한지 양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지하철 타고 계신 옆에 분들에게 보고 싶다. 그러면 잠깐 말하지 마요. 그냥 얼굴만 보게. 지하철 풍경 오랜만에. 궁금해. 좀 받아줘봐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한테도 인사해줘요. 안 돼. 파이팅. 셀카 찍어, 셀카. 찍었어? 오케이. 건강 챙기고. Thank you, my brother. Thank you.
지금까지 지하철이었습니다. 애기네 애기. 아 힘들어 죽었네. 자 또 화장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있는 어디였습니까? 연기하니까 재밌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왜 계단이 안 줄어? 받아줘? 오케이. 포기할게. 더 이상 안 됐어. 나랑 생일 같대. 육아 중이다, 지금. 육아 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와, 신기하다. 파이팅. 빨리, 파이팅. 팬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몇 층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8층. 와, 총 몇 층인데요? 지금요? 예. 지금 지하부터 하면 한 50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해요. 저기 여기 멕시코거든요. 멕시코? 예, 올라. 올라 올라. ¿Qué pasa? ¿Qué pasa? Señorita, señorita, ¿qué pasó? ¿Qué pasa? Uno. 아, 나 멕시코. 내가 멕시코 음식 엄청 좋아요. 엄청. 따코 케사디아, 케사디아. 따코 너무 케사디아. 과카몰. 어? 저기 뭐야? 저 샐러드처럼 퍼먹는 거 뭐야? 무슨 볼인데? 샐러드요? 하여튼 거기 아니 막 부리또 글쎄 부리또 볼 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랑 뭐예요 멕시코에서 뭐 하시는데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 무슨 뭐 여기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 여기 삼성 삼성 1차 벤더 아 1차 벤더 와우 네 야, 몇 시에요? 지금 저녁 8시 다 돼갑니다. 아, 오케이. 오, 신기해. 항상 건강 챙기고. 지금 예, 멕시코는 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멕시코 어때? 그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여기는 다 모두 백신 맞아가지고요. 네. 한국보다 아마 백신 접종률이 높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조심. 예, 조심해야 돼. 매사 조심. 예, 예.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빠야.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씨, 어떡하지? 신기해. 멕시코는 거야. 이거 수고하세요. X. 예. 아, 지금 멕시코 계단 소통 방송. 멕시코에서 그랬어. 아까 육아하시는 분 어디 갔지? 육아하시는 분. 육아하시는 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후. 야, 미치겠네, 진짜.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육아 중이시니까 하기 싫으시겠다. 잠깐, 애기라도 볼까? 애기 너무 보고 싶은데. 육아가 1등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되게 다 힘들지. 안녕! 애기야! 안녕하세요! 애기 아빠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빠. 그래. 삼촌이야 삼촌. 응. 까꿍까꿍. 안녕하세요. 그래 똑바로 안녕. 앉아서. 너 이름 뭐야? 태연이에요. 태양아, 우리 태연이 건강히 잘 가. 태연. 삼촌. 네. 태연아. 우와. 건강히 잘 커야 돼. 네. 알았지? 런닝맨 보고 있어요. 아이고 천국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안녕. 저 아저씨가 아저씨야. 저 아저씨가 삼촌이야. 응, 그 만지는 알았어. 거야? 응. 태연이 파이팅 한번 해줘, 파이팅. 응, 삼촌 파이팅이. 얘 한 20개월 됐어요? 좀 있으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 아, 지금 여기 반응이 안 되네. 근데 머리가 많이 기네, 아이가. 네, 숱이 좀 많아요. 좋겠어. 오케이. 하여튼
육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오빠도 아이고 이게 티 안 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쩔어 쩔어 하 오빠도 쩔어 쩔어. 에 진짜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 암태현이 안녕. 왜? 삼촌 빠빠. 어, 헤어지기 싫었어. 와. 삼촌 고맙습니다. 빠빠. 감사합니다. 야만, 야만.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 이거 어떻게 나가요? 이거 X 누르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삼촌 빠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기쁜 소식 말씀 드리는 순간 지하 7층부터 했으니까 야, 자, 나 이제 거의 100층 채우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뿌듯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고 나이스 데이 보내시고요. 모두 건강 챙기시고 아, 테이크웨어 하시고요. 세이프 헬스 헬시 하시고요. 미국도 잘 지내시고요. 필리핀도 하시고요.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소화 좀 이따 보고 와, 스텔라분도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자,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정상에 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올라가고 싶어도 오를 층계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뿌듯하게 약간 승자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땡큐. 안녕. 내가 가끔 너무 힘들 때 이거 할게. 오 잠깐만. 몇 칼로리 빠져나오자. 어, 내가 전판에서 10층 정도에서 이걸 눌러갖고 지금 445칼로리. 445. 이거 500칼로리 채우려면 집에 가서 조금 더 걷다가 뒷진지고 걷다가 물을 너무 마시고 싶네. 오케이. 벌써 그 나 앨범 나오는 거 알죠? 앨범. 네. 그닥 좋다. 예, yeah, thank you. 안녕. 아, 그노 안녕. 자, 이제 갈게요.